네, 안녕하십니까. 모든 주식을 빨갛게,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 시장 특징, 그리고 내일장 추천주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네 가지 주를 또 잡아봤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미국 고용시장이 꾸준하게 현재 칼바람이 좀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이제 역량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 두 번째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국내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분 같이 보고, 우리가 설 연휴 동안 가장 많이 상승했던 것이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였어요. 약7% 가까이가 올랐는데, 그러면서 오늘 국내 반도체 관련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좀더 면밀하게 분석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시장에서 AI 그리고 로봇에 대한 상당한 테마 열풍이 지금 불고 있습니다. 뭐 챗GPT로 시작을 해서 AI에 대한 재발견, 뭐 로봇 관련주들이 연이어서 상승을 하고 있는 가운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대장주로 말씀드렸다 그죠? 그 대장주에 대한 역할을 하면서 작년 8월 달부터 시작해서 쉬지 않고 오르면서 지금 시가총이 1조 7천억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이제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 좀더 알아보고 내일장 추천주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미국 고용시장에서 칼바람이 지금 불고 있습니다. 오늘자 뉴스인데요. 미디어로 번지는 감원 한파, 그러면서 워싱턴 포스트도 구조조정이 나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작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아마존이라든지 관련된 기업들이 메타도 그렇고 구조조정에 대한 얘기 나왔었고, 올해 돼서 또 다시 한번더 스포티파이라든지 또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최근에 구글, 애플까지도 구조조정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제 빅테크 관련된 기업들이 현재 구조조정이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 이제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과연 이제 기업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냐, 악영향을 미칠 것이냐, 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실제로 이제 기업에 대한 측면에서는 악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결국 마진에 대한 수익성을 개선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시장은 지금 해석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 사실 이제 기업을 운영함에 있어 가지고 또는 이제 저처럼 법인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런 인건비에 대한 부담을 꽤 크게 느낍니다. 그러면 그런 인건비에 대한 부담 자체를 해소하고자 미국 내에서도 지금 이런 구조조정에 대한 부분이 나서고 있는 그런 양상들이고, 우리가 이제 기업들이 마진이 많이 나온다면, 수익이 크다면 구조조정이었겠죠. 그렇지만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마진이 적었기 때문에 그 마진을 다시 한번 더 복구하고자 하는 부분이 크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결국 이제 시장에 대한 유동성의 악화가 구조조정에 대한 부분까지도 불러오고 있다라는 측면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고, 또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것들이, 미국은 우리나라보다는 인건비가 약 1.5배 정도 더 비쌉니다. 그러면 이런 가격에 대한 부분 자체가 있다 보니까 기업에 대한 부분에서는 이제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나 최근에도 이슈가 되는 것이 대체할 수 있는 무인화라든지 자동화에 대한 얘기들이 미국 내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무인화나 자동화를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이것은 이제 산업적인 측면에서에 대한 변화로 우리가 판단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런 구조조정에 대한 얘기 나왔다고 해서 주가 빠지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 지금 현재는 이런 빅테크 관련된 기업들이 바닥을 다지고 다시 한번더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부분과 연관시켜서 생각하기보다는, 기업 내에서 그만큼 지금 마진폭을 개선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고, 2023년도에 상당한 화두가 될수 있는 것이 이런 무인화라든지 자동화에 대한 부분,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계속적인 얘기가 나오겠구나라는 부분으로 시장을 읽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이 이제 비단 미국뿐만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조만간 이제 한국에서도 다시 한번 더 구조조정에 대한 얘기라든지, 또는 뭐 임금 동결에 대한 얘기도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구조조정에 대한 얘기도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미리 기업들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에 대한 뉴스들을
예상을 해보자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 이런 자동화나 무인화, 제가 이제 2023년도 주식 전망을 말씀드릴 때 이런 자동화에 대한 키워드가 가장 중요하다, 첫 번째 키워드로 뽑아드렸는데요. 마찬가지로 지금은 2023년도에 상당 화두가 될 수 있다는 부분. 과거 2019년도에도 우리가 이제 스마트 팩토리와 자동화에 대한 얘기가 상당 부분 나왔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임금 인상이 이루어지면서 얘기가 나왔던 거고, 지금 현재는 유동성이 축소가 되면서 얘기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지속적인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한번 같이 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화면에 나오는 것이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예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현재 바닥권력을 다지고 다시 한 번 더 시세를 올려내는 그런 과정인데, 자, 20일부터 25일, 23일이죠. 이틀 동안 해서 약 지금 현재 7%에서 8% 가까이가 상승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나스닥이라든지 또는 다우증시보다도 더 많이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만큼 지금 나스닥에 대한 상승을 이끌었던 것이 이런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되었다라는 거고, 그럼 이런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상승을 하면서 국내에서도 오늘 반도체 관련된 장비주들이나 또는 소재 관련주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상승하면서 지수를 이끌어냈거든요.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 추이를 보더라도, 자, 63,400원으로 지금 그 전까지 우리가 61,500원, 61,600원 사이에 대한 작은 박스권에 대한 움직임을 보이다가 오늘 이제 갭을 붙이면서 강한 상승세를 붙여내는 모습이었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늘 갭이 뜨면서, 물론 단기 고점에 대한 시그널을 떴지만 91,400원으로 약 4% 5천원 만에 좋은 모습을 이끌면서 지금 지수에 대한 상승을 나타내는데 일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수도 같이 한번 비교를 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수 같은 경우에도 물 2430포인트를 돌파하지는 못했지만 2430포인트 부근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 갭을 이뤄내는 모습까지도 나타났습니다.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봤을 때 우리가 앞서 있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대한 상승으로 결국 이제 지수에 대한 상승도 함께 이끌어낸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대한 반등으로 인해 가지고 반도체 판이 현재 바닥이 드러났느냐 안 드러났느냐, 여기에 대한 판단을 지금 해야 될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바닥론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바닥론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가장 큰 이유들을 몇 가지 한번 짚어본다면, 우선적으로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 것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중국에 대한 리오프닝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의 리오프닝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다시 한번 더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자동차나 또는 사물인터넷 같은 이런 고사양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기차에 대한 부분이 현재 글로벌적인 부분의 10분의 1 이상이 지금 현재 증가하고 있는, 점유율로 따졌을 때 10%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시점이고, 거기에서 차량들은 상당한 고사양화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반도체에 대한 수요도 증가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세 번째는 이제 글로벌 스트리밍 서비스가 확대가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글로벌 OTT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국내에서에 대한 이런 OTT 시장도 크게 확장이 되면서 이것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에 대한 스트리밍 서비스가 확장되면서 그에 따른 랜드라든지 이런 반도체에 대한 수요도 크게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고, 자, 그리고 이제 미국 인프라 투자 확대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미국 인프라의 투자를 확대를 하면서 일자리를 다시 한번 더 크게 늘리겠다는 것이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인데, 그런 정책적인 일환으로 이제 산업에 대한 자동화, 산업에 대한 자동화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반도체도 필요한 거고,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다시 한번 더 이런 바닥이 이제는 드러났지 않나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챗GPT로 불러왔던 이런 AI에 대한 열풍도 결국 AI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반도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런 반도체에 대한 바닥론이 상당 부분 우세화가 진행이 되면서 지금 주가에 대한 상승을 좀 이끌고 있는 그런 양상이 아닌가 그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여기 나왔던 얘기들이 사실은 이제 과거에도 계속 얘기는 나왔던 겁니다. 하지만 주가가 워낙 많이 빠지다 보니까 현재 시점부터는 한번 바뀌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상당 부분 있는 것 같아요. 아, 여기서 더 추가적인 하락은 없을 거야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투자 심리도 꽤 저는 영향을 미친다 보거든요. 실제로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2021년도부터 지금 2021년도 말부터 시작해서 주가는 빠지기 시작했는데 이때가 이제 4,060포인트였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최저점이 2,100포인트 부근이니까 약 지금 현재 50% 가까이가 하락을 하고 난 다음에 그에 따른 현재는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주가 같은 경우에도 약 40% 60% 정도가 빠지면 아, 이 정도는 바닥을 다진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주가에 대한 부분에서도 약 50% 가까이 빠지다 보니까 그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었고 그 다른 지금 현재 반등이 좀 나타나는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좀 추정을 또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바닥에 대한 부분의 움직임이 나타났을 때는 작은 호재라도 시장은 확대 해석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에 대한 분위기는 반도체에 대한 바닥론에 대한 것이 상당한 우세가 좀 나오고 있지 않나. 여기에서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 그리고 이제 코스피 지수에 대한 부분도 한번 같이 예상을 한번 해본다면 우선 이제 삼성전자가 붙어줘야지만, 삼성전자가 상승을 해줘야지만 지수는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과거에, 우리가 이제 지금 61,500원 자리에 대한 작은 박스권을 이루다가 지금 벗어나는, 갭으로 벗어났다는 것은 이게 단기적 흐름이 될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다만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이 갭으로 빠졌다라는 거죠. 갭으로 빠지면서 여기 사이에서는 상당한 공백이, 주가에 대한 공백이 존재를 할 수밖에 없다고 볼수 있고, 그런 과정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적어도 64,000원, 65,000원 밴드 정도까지는 한번더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이력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이제 65,000원 밴드까지 간다면 지수 같은 경우에는 얼마가 가야지 정상적인 것인가라고 봤을 때전 고점이었던 자리, 약 2470포인트부터 시작을 해서 한 2500포인트까지, 요 정도까지는 좀더 약진이 나오지 않을까. 여기까지 오르면 1월 랠리에 대한 고점 형태가 좀더 뛰지 않나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외국인들이 약 7,600억 원에 대한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은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많은 매수세가 들어왔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만큼에 대한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것은 또 누군가는 그만큼 팔고 나갔다는 뜻이니까 오히려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많은 매수세를 불러일으키면서 어느 정도에 대한 또 투자자분들에 대한 투자 심리를 좀더 적극적으로 이끌고자 하는 그런 매수가 나타났다라고 또 한편으로는 또 추정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조만간 이제 한번 시장에 대한 단기 고점 형태가 좀뛸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이 한 1, 2주 정도에 대한 부분에서 드러날 수 있겠다. 그다음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접어드니까요. 그때는 실적에 대한 부분에서 또 다시 한번 더 개별주를 좀 준비를 해야 되는 시장에 대한 움직임이 드러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더 추가적인 상승 이력은 충분히 있다라는 부분으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시장에서 또한번더 이슈가 됐던 것이 AI 로봇 관련된 부분이었는데, 자, 우선은 이제 주가 추이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 뭐, 우리가 로봇 관련주 대장주를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얘기를 많이 드렸었는데, 자, 오늘 또 상한가까지 갔는데요. 마찬가지로 오늘 상한가는 조금 과한 상한가죠. 물론 이제 삼성에 대한 인수 관련된 이슈도 있었지만, 그 전부터. 근데 오늘의 상한가까지는 조금 과한 움직임이 아니었나. 그렇게 좀 봤고. 자, 코난 테크놀로지. 뭐, 오늘 또 강한 급등 양상 보이고 또 상한가. 뭐, C랩 같은 경우에, C랩. 그리고 이제 최근에 셀바스 AI. 뭐 이런 기업들이 오늘도 다시 한번 더 좋은 모습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라든지 또는 지금 솔트룩스 뭐 이런 기업들이 대부분 다 이제 상한가까지도 가는
상한가에 버금가는 그런 급등 양상도 보이는 모습들도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지금은 이제 챗GPT에 대한 불이 붙어버렸고, 그래서 AI 관련된 부분, 그리고 로봇 관련주들도 함께씩 움직이는 모습들인데요. 뭐 로봇 티즈, 또는 이제 로보스타, 뭐 로보로보, 뭐 이런 로보 형제들이 좋은 모습들, 그 과거에 이제 유진 로봇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조금씩 좀더 약진하는 모습들도 드러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로봇 관련주들을 하나의 단순 테마로 봐야 될 것인가? 그것은 사실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2023년도 투자 전망을 하면서도 유튜브 영상에도 올려놨지만, 저는 2023년도에 가장 핵심적인 테마는 결국 자동화라는 부분. 그래서 그런 자동화에 대한 부분 자체로 해석을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이런 자동화 무인화라면서 제가 항상 얘기했던 것이 바로 이런 AI와 로봇이었거든요. 우리가 이제 자동화와 무인화, 과거에도 우리가 전기차를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전기차라는 카테고리가 있으면 그 카테고리 밑에 이제 2차전지라는 카테고리가 존재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2차전지 소재에 대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차량에 대한 경량화도 여기에 포함되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충전소라든지 또는 이제 인프라 관련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전장 부품이죠. 전장 부품도 하나의 또 소분류가 좀될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전기차 시장이 확대가 되면서 그에 따른 부분에서 2차전지 시장도 확대가 되는 거고, 소재 기업도 확대가 되는 거고, 경량화도 확대가 되고, 뭐 충전소라든지 인프라라든지 전장 부품, 그리고 이제 자동차에 대한 부분도 확대가 되는 그런 양상들을 보인다고 말씀드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현재 봐야 되는 거, 미국에서도 지금 현재 구조조정이나 칼바람이 불고 있다. 그럼 그것을 뭔가로 대체를 해야 되는데, 대체 인력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구조조정하느냐? 그것은 이제 자동화나 무인화 처리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산업적으로 우리가 읽을 때는, 자, 주식을 볼때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느냐, 지속적인 상승이 가능하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산업에 대한 지속성을 가질 수 있느냐라는 측면으로 먼저 접근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자동화와 무인화에 대한 것은 지금 반짝하고 끝날 것이냐? 그 물음을 우리가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건 아니라고 봐야 되죠. 그건 아니라고 봐야 되죠. 과거에 2019년도에 제가 방송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할 때, 자, 우리가 임금이라, 임금. 우리가, 그때도 보면, 우리가 최저임금이 얼마가 될 것인가? 결국에는 만원 시대로 갈 것이다. 대신에 이제 시간적인 부분이 빠르게 갈 것이냐, 아니면 천천히 갈 것이냐의 차이지, 결국에는 만원 시대까지는 간다. 물가를 고려하더라도 갈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죠. 자,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자동화나 무인화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오는 시장이라고 했거든요. 최저임금은 올라갈수록 자동화와 무인화는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산업이 고도화가 되면서 사람이 할수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이나 또는 좀 단순 작업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자동화와 무인화가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시대는 반드시 올 수밖에 없다. 그래야지만 기업들도 그에 따라서 상당 부분 전략적인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자, 이런 자동화와 무인화가 지금 당장 떠오르는 산업들은 아닌 거예요. 그전부터 기업들은 상당 부분 준비를 해왔고, 그런 기업 준비를 해왔던 기업들에 대해서 지금 하나의 작은 챗GPT라는 게 터지면서 AI 관련된 부분 자체가 갑자기 탁 뭔가에 대한 테마성으로 떠버린 거죠. 하지만 이런 AI 관련돼서 분석을 하고 또는 빅데이터를 모집을 하고 했던 기업들은 여전히 많거든요.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로봇을 단순하게 지금 당장 로봇을 해왔던 건 아닙니다. 그전부터 LG전자에서도 많은 로봇 기업들에게 투자를 했고, 삼성전자도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작년에는 가전사업부 안에 로봇팀이 있었지만 올해는 따로 이런 로봇팀이 나타났거든요. 격상을 시켰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앞으로에 대한 산업의 변화의 측면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동화와 무인화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우리가 AI라는 것도 있고 로봇도 있고 장비도 있고 자동화 장비입니다. 그리고 구조 조정에 대한 이슈도 있고 원격이라는 이슈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키워드들을 보면 또 최근 들어서 이제 AI에 대한 이슈들 바로 챗GPT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로봇은요. 우리가 뭐 청소용 로봇도 있을 수 있고 또는 모션 제어 로봇도 있고 여러 가지에 대한 키워드를 또 등장할 수 있는 것들이고요. 그런 장비, 자동화 장비가 확대가 될수록 생산 라인 자체도 자동화될 수밖에 없겠고요. 구조조정에 대한 얘기 넣으면서 인력 감축은 될 수밖에 없는. 원격 얘기에 넣은 다음에 또다시 우리가 의료에 대한 AI나 또는 교육에 대한 AI에 대한 얘기도 지금 현재는 넣을 수 있는 그런 상당한 이슈거리들이 나올 수 있는 지금 시대적 흐름이 아닌가 그렇게 예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물론 이 로봇 관련주나 AI 관련주들이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것을 하나의 단순 테마로 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것이다. 주가에 대한 부분에서 조정은 물론 들어올 수 있죠. 하지만 그런 조정 이후에도 상승은 1년 내도록 올해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산업적인 성장성은 우리가 충분히 잠재적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에서 대기업들에 대한 부분도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지금 보면 대기업 관련해서도 이제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또는 공장 자동화 관련된 기업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현대차에 대한 그런 자동화나 또는 스마트 팩토리를 또 담당하고 있는 기업들이 현대모비스 같은 기업들이 될 수 있는 거고 또는 이제 삼성에 대한 부분에 또 삼성 SDS가 또 될 수 있죠. 그러면 결국에는 또 다시 한 번 더 또 바닷권역에서 돌아서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런 기업들이 빠졌다고 해서 나쁜 기업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삼성전자나 SKI, 삼성전자나 또는 현대차 같은 기업들도 제가 뭐라 했어요. 2주 전에도 바닥의 움직임을 볼 때도 오히려 이거는 바닥에 대한 걱정을 할 때는 아니다라고 했어요. 오히려 빠지면 그때는 지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빠졌을 때 오히려 산하라고. 이 기업들이 무너지면 우리나라 지수가 무너진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지금 저런 이제 자동화 관련된 기업들, 대기업과 관련된 자동화 관련된 기업들이 지금 현재 주가가 많이 빠져 신저가를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 신저가가 겁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 자동화에 대한 부분 자체 확대가 될수록 이런 신저가를 보이고 있던 대기업 관련된 스마트 팩토리나 공장 자동화 기업들도 주가에 대한 변화는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포스코 그룹도 그렇죠. 포스코 ICT 같은 기업들도 서서히 바뀌는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대기업 관련된 자동화 관련 기업들도 눈여겨보시면 좋겠다. 아직까지는 시장에 이슈가 되는 것은 두산 관련된 부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대부분 개별주에 대한 AI나 로봇 관련주들이 움직이는데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대형주들도 눈여겨보신다면 앞으로도 좀 큰 성과를 보일 수 있는 기업들이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오늘 주제에 대한 부분 자체로 한번 공부를 같이 해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과거에 매일경제TV, 뭐 MTN, 뭐 서울경제TV에서도 제가 항상 수익률 1등을 좀 기록을 했었었는데 현재 한국경제TV에서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1월달 주식창 서비스, 문자 서비스에 대한 실제 추천주 내역입니다. 뭐 운이 좋게도 24승 4패 승률 86%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제가 와우넷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함께 방송하고 매수하세요, 파세요 말씀을 드리는 서비스로 하는데요. 다행히 두 종목 빼고는 다 좋은 수익을 현재 또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튜브 이벤트로 구독자분들만을 대상으로 현재 이벤트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많이들 참여하셔가지고 계좌 복구 프로젝트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내일장 추천주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오늘 이노데비라는 기업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노데비라는 기업은 우리가 이제 영화 같은 데 보면 CCTV 영상관제센터라는 게 많이 나와요. 막 CCTV 다 모아놓은 곳이죠. 막 경찰청에서 막 하잖아요. 막 조사하면서 야, 몇 번 카메라 틀어? 하면 카메라 거기에 비추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우리가 그런 CCTV들이 하는 역할이 차량들이 막 많이 지나가면 이제 교통량이 증가한다는 표시가 막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많이 지나다니면 혼잡도에 대한 표시도 돼요. 그것을 일일이 우리가 사람들이 살리잖아요. 거기 경찰들이 여기 사람 몇 명이 지나가고 있다, 여기 자동차 몇 대 지나고, 이렇게 사람의 수기로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 따른 부분 자체를 빅데이터로 통합해서 AI가 분석을 하는 거죠. 이쪽에 차량이 많이 지나가고 있고 이쪽에는 혼잡도가 크게 증가했다 라는 것을 AI가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 역할을 하는 기업이 이제 이노데비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노데비라는 회사가 우리나라 안에서는 이런 CCTV 영상 관제 시스템에 대한 부분에서 점유율 50% 이상이에요. 그만큼 기술적인 부분이 좀 부각될 수 있다고 보고, 최근에 이제 챗GPT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저는 AI가 산업적인 변화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기업들도 주가는 꽤 많이 바뀌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또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